그럼 지금 이거 하시는 음식이 그럼 뭔 거예요 그러면? 수박 껍질 무침. 수박 껍질 무침이요? 무침. 이거 안 먹어봤어요? 아예 먹어본 적 없어요. 의외로. 돈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해.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아, 돈 많이 해야겠네. 대신 집에 나무도마 있으면 나무도마에서 하면 안 돼요. 왜요? 아. 왜요? 나무도마는 도마, 아무래도 도마 안에 여러 가지 아. 냄새나 이런 게 배에 있으니까. 자, 쉽죠? 네. 자, 여러분들은 껍질을 벗기는 동안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썰어야겠지. 아. 쾌감이 있다. 어, 이거 뭔가 식감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썰면서 만졌던 이 수박의 느낌이면 입안에서 엄청난 식감을 줄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좀 쓸까요? 응. 이 뒷부분으로 이거 만들면 솔직히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거 껍질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치. 채 썰으세요, 이렇게. 길게. 썰라고 줘. 오이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아, 이거 수박 뒤 이 부분을 먹을 줄이야. 야, 이거 수박 하나 먹으면 뭐 양 엄청 많이 나오네. 그렇게. 얼마나 알뜰살뜰이야,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 한 통 다 쓴 거예요. 와.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소금을 하나. 절일 거니까. 하나 반만 해봅시다. 짤 수도 있으니까. 네. 만약에 짜면 어떡하지? 물러요. 그렇지, 물러 갖고 다시 짜면 돼. 오, 신기하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봐서 이렇지 안 보고 몰라요? 밖에 갔다 들어왔는데 이거 무슨 야채예요? 이럴 것 같아. 먹으면 그냥, 진짜 이게 되게 그냥 맛있어. 당연히 오이나 뭐 그런 건 걸로 알겠죠. 이렇게 해서 대략 절여놓는 시간 한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 한 15분? 이제 들어갈 재료만 준비하면 들어갈 재료는 일반 나물 무치는 거랑 똑같아. 고추장, 간마늘. 그 다음에 만약에 파 같은 거 안 넣어도 되는데 쪽파 집에 같은 거 있으면 좀 모양이 예쁘니까 쪽파 정도. 아, 맛있겠는데? 설탕 약간 넣고 고춧가루, 깨소금, 액젓 조금, 참기름만 있어야겠지. 이때 우리 그러면 깨나 갈아서 준비할까? 네! 통깨도 좋지만 어떻게 하는 게 낫죠? 깨 갈아서, 깨소금을 주면 이 정도면 한 두 숟갈 정도 쓸 것 같아. 두 숟갈? 하나, 둘. 소리가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런 게 제일 재밌어. 일식 돈가스 집 가면 그죠? 아, 냄새 너무 좋다. 쪽파도 아예 썰어 놓읍시다. 네. 쪽파 없으면 대파, 대파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자, 어느 정도 절여졌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절이는 시간은 전혀 묻혔을 때 부러지지 않고 뭔가 무침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서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절여졌나도 보면서 하나를 건져서 먹어보란 말이야. 얇은 거를. 어우, 짜. 이러면 이제 물에다 한번 헹궈야 돼. 아, 헹궈야 돼요, 물에? 아, 얘는 짜서 그냥 쓰는 아니, 그냥, 게 아니라 헹궈서 그냥 숨을 못 쉬어야 되는 거구나. 아, 됐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일부러 내가 저희 수박 쪽에 입을 못 대게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식구들이라도 입으로 이렇게 잘 먹는 건 아무래도 수박 필요하니까. 네, 미리. 아, 여기다 하면 되겠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지? 짜요? 아, 물길 짜줘야 되겠지. 쭉. 장갑 끼고? 아니. 안 끼워도 돼? 손맛이죠. 와, 저 짤 때 저 팔에 딱 나오는 근육. 전완근. 그냥 나오는 근육이 아니고. 아우, 아우, 선생님 전완근. 4등, 4등 근데. 에이씨, 이 분들 화가 올 거야. 요리 근육 아니야, 요리 근육. 왼손 장난 아닌데? 오른손도 장난 아니야, 오른손도. 이게 근데 사람이 밸런스가 맞춰져요. 자, 웬만한 수박 사갖고는 여러 식구가 나눠 먹었다. 옆에 집까지. 그러게요. 대박이다. 어쨌든 손으로 무쳐야 제맛이 나니까 손으로 무칠게요. 네. 간마늘. 네.
하나. 하나. 반 정도. 설탕은 살짝 지근하게 하나. 둘. 고추장 하나. 둘. 고춧가루는 색깔 내주는 거니까 하나. 이게 묻히다 보면 물기가 또 나와요. 아. 그래서 약하다 싶으면 고춧가루 나중에 색깔 내주는 거야. 네. 액젓은 그럼 한 숟갈만 살짝 넣어보자고요. 네. 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들 입에 맞춰서 양념을 하시면 돼요. 요리로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네. 아니 궁금하네 이거. 오 빛깔이 벌써 오. 반찬 빛깔 나오죠? 이거 진짜 냉면 먹을 때 올려 먹는 그 무. 무. 야 이거 맛있겠다. 맛이 느껴지지? 냄새가 느껴지지? 네. 이거 솔직히 이거 진짜 아무리 미식가여도 이거 이렇게 돼서 먹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박인 줄 알아? 몰라요 몰라. 절대 몰라 수박인지. 수박의 맛이 나요? 이거 안 넣는데요? 응. 이제 넣을 거니까. 마지막에. 아. 깨소금. 이러면서 색이 칼을 한번 이쁘네. 쪽, 쪽파 들어가니까. 참기름. 한번 휙 누르면 돼. 됐어. 참기름 많이 넣을 필요 없이. 냄새가 지금 나 잠깐 맡았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냄새예요. 나 궁금했거든요. 이거 진짜. 누가 수박이라고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거. 젓가락 갖고 와. 젓가락 젓가락. 골뱅이 무침의 향도 나고. 골뱅이 무침? 네. 감사합니다. 어? 첫 맛은 골뱅이 무침 같은데 이 수박이 질감이 되게 독특하다. 아 이거는 우와. 내가 보기에는 양념은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무조건 얘기해 주는 게 이 식감이야. 응, 질감이 되게 독특하다. 만약에 두께가 이렇잖아. 여기까지는 물컹하게 들어가는데 마지막이 아삭하게 들어가. 응. 아. 어 맛있다 이거. 아 그렇지 밥이랑 먹어야지. 응, 이거 밥이랑 먹어. 밥 땡기지. 밥이랑 김 싸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자,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 오 감사합니다. 이거. 야 나 지금 나 이거 TV로 봤을 때는 저 그냥 남는 거 저렇게 해서 그냥 응용하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먹으니까 알겠어. 지금 먹으니까 이거 자 이거 좀 위험한 게 수박값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확 들었어요. 와 밥이랑 먹어야지. 야 맛있다. 야 약간 물을 무말랭이 먹잖아요. 어?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마르기 전에. 밥 다 줘. 어. 응.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무말랭이 그 꼬득꼬득함이. 밥 줘. 자 그러지 말고 밥 비벼 먹자. 와. 다 먹었네. 비벼올게. 어, 내 밥 어디 갔어? 내가 비비라. 누가 먹었어? 자. 그래? 백종원 씨가 가져왔어요. 아 그래? 네. 정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맛이 참 시원하다. 되게 시원한 맛이야. 와. 안타까운 건 보리밥이 없다는 거. 와, 와. 요즘에 보리밥 되게 비싸요. 아. 네가 맛있나? 맛있지? 참기름은 자기들이 알아서 더 넣어 먹어도 되지. 선생님 우리 식초 안 넣었죠? 식초를 못 넣는다. 근데 왜 이 시큼 상큼한 건 수박인가요? 수박이 상큼함. 느껴져요. 아 이거 얼마 있으면 이거 손질 싹 해놓은 거 랩에 씌워갖고 팔겠는데? 어? 그치?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팔고 응,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그냥 뭐 주스를 만들어 먹든지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맛있다. 나는 지금 또 문득 떠오르는 게 약간 노상에서 그냥 아 밖에서 삼겹살 쫙 구워갖고 삼겹살 한 접에 저걸 먹는다고 생각해. 삼겹살 볼까? 근데 이거 구우면 어떻게 돼요? 뭐야? 뭐예요 또 갑자기? 아, 제 입이 더 약간
우리 또 냉장고 파먹게 하는 거예요? 아, 괜히 삼겹살 얘기해갖고 내가. 아니야. 생각나서도 해봐야지. 대패 삼겹이에요? 오, 대패. 와, 대패면 베이컨 같이 생겼어, 그지? 얇아가지고. 와, 대패면 예술이지. 내가 진짜 삼겹살 구워갖고 안 싸 먹어봤어 한 번. 맛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 참기름까지. 시중에서 진짜 흔한 삼겹살 아니야? 제일. 아, 대패가 편하고 좋아. 근데 그래도 삼겹살보다 싸. 맞아요. 그리고 대패 삼겹살만의 맛이 있어가지고. 얇아가지고 되게 빨리 구워졌던 것 같아. 이거 삼겹살 이거 하나 그냥 싸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기가 막힌 것 같아. 약간 피처럼 이게? 어. 네. 우와.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맛 조합으로 그 봤을 때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지. 야, 이거 식감 죽이겠다. 잠깐만, 이거 계곡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수박 먹은 다음에 그 나머지 그냥 그 저기 애들 놀고 있을 때 그냥 쓱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무침해가지고 먹으면 되겠네. 아직 안 먹어봤지만. 기준. 아. 어때? 내가 지금까지 삼겹살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것 중에 1등이 미나리였거든. 근데 오늘로써 이게 잘하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 미나리 좋지. 미나리. 와, 잘 어울려요. 엄청 잘 어울려요. 자, 잘 볼까? 어울려, 진짜. 와. 이거 식감이 고기랑 잘 어울리네. 와! 뭐? 아, 진짜로. 진짜로. 엄청나요. 서양식 같아, 서양식. 아, 진짜 엄청나. 야, 식감 예술이다. 미역을 불려놓은 거야, 이거. 재료는 오이, 청양고추, 빨간 고추, 빨간 고추 꺼내고요. 그 다음 간마늘. 뭔가 또 굉장히 초스피드로 하실 것 같은. 불린 미역을 한번 물에 헹구는 거예요. 헹구면은 특유의 미역 향이 좀 날아가요? 약간 비린내가 한번. 왜냐면 지금은 삶을 게 아니라 냉국으로 쓸 건 한번 더 이렇게 살짝 헹궈주는 게 나아요. 한번 짜야 되는구나. 오늘 엄청 짜시네요. 하루 종일 짜네. 컵으로 한 두 컵 정도. 이 정도면 두 컵 정도 되겠지? 잘라 나온 거라도 한번 더 이렇게. 이게 한 숟가락 떴을 때 잘 들어오게. 그렇지. 오이는 식성에 맞게. 아, 채 써주는 거구나. 좋아하면 많이 넣고 싫어하면 조금만 넣고. 이런 오이냉국 같은 경우에는 오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져요. 그럼. 오이를 곱게 쓸면 곱게 쓸수록 오이 향이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잘게 잘게 쓸수록 매콤한 칼칼한 맛이 확 나오겠죠. 선생님 혹시 양파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생각보다 양파는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것도 역시 곱게 쓰는 게 요령입니다. 일단 냉국은 끓이는 국하고 달라서 찬물에 어떻게든 그 내용물들의 맛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다 잘게 잘게 썰어놓는 거예요. 잘게 잘게. 빨간 고추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있으면 이제 색감이 사니까 이건 먹는 용이 아니라 이쁘게 준비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재료들이 일단은 뭐 들어갈까요? 식초. 물. 물. 식초, 물. 다 준비해봐. 식초, 얼음, 물. 얼음. 설탕. 설탕. 액젓? 아니요. 액젓. 액젓도? 의외로 액젓이랑 잘 맞아요. 이게 아, 미역의 비린 맛이. 미역 때문에. 근데 보통은 우리 액젓 향을 날아가게 하고 쓰잖아요. 그럼 얘는 액젓 향도 있는 거네요? 잘 못 느끼지. 그러면 좋은 질문했어. 뭐로 액젓 향을 잡을까? 식초? 그렇지. 아~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 식초의 역할은 새콤한 맛을 내기도 하지만 미역의 비린 맛도 잡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오이에서 향도 꺼내고 양파의 향도 꺼내고 매운 고추의 향도 꺼내고 꺼내고의 역할을 해. 그러면 식초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겠네요. 대부분 실수하는 내 곳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식초의 양을 실수해. 조금 넣으시면 되니까. 여기다 얼마 넣을 것 같아요? 두 컵 정도의 양이 좀 넘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미역이에. 꽉 짜서.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이나 반 컵이 들어갈 거예요. 네. 난 혹시 모르니까 반 컵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먼저 식초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 아, 왜요?
여기에 새콤한 맛이 배고 여기에 비린맛 잡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식초를 그래요? 먼저 쑥. 지금 보면 식초를 했을 뿐인데 향이 너무 좋네요. 아까는 살짝 미역에 비린 향이 올라오지만 지금은 이제 좀 향긋한 그렇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늘 하나, 설탕 하나, 새콤달콤이 하나 반 느낌. 네네네. 이거 설탕 양은 조절하세요. 그다음에 액젓. 액젓을 일단 한 숟갈, 두 숟갈만. 이 미역에는 간이 잘 안 배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하는 거야. 나는 물에다가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역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채소들을 안 넣잖아요. 네. 채소들을 넣으면 채소에서 막 채즙이 확 빠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지 말고 일단은 아 얘네들을 먼저 다 이렇게 양념을 배게 하고 나서 얘네들을 떠먹어도 싱겁지 않고 맛이 있고. 자, 그다음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재밌는 게 지금 재료를 넣자마자 이 식초랑 만나서 향이 확 좋은 향이 날 거예요. 와. 오, 이거예요. 냄새. 이 향이에요. 진짜 살짝 피우잖아요. 빕 살짝하네. 입맛이 그냥 여기 침이 이렇게 고여. 장난 아니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냉국을 담을 그릇. 자. 물은 언제 부어요? 일단 볼에 담아 놓고. 아. 물 줘요, 이제. 한 컵 반, 한 컵 반. 네. 이쪽 한 컵, 반 컵. 물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물이 부족하잖아. 네.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이게 물이 부족한 게 뭐지? 왜 이유가 뭐지? 얼음 넣을 거니까. 얼음으로 채울 거잖아요. 아. 자, 이제 마지막 간을 국간장으로 하는 거예요. 아. 소금이 아닌? 응. 자, 숟가락 깎아서 떠먹고 간을 맞춥시다, 우리가. 이게 약간 시간차 음식이네. 싱겁죠? 많이 싱거. 아, 많이 싱거요. 자, 고추도 넣을 거예요, 우리. 오, 얼음 꽤 많이 들어가네요. 야, 이제 녹고 얼음이 나와야지. 근데 얼음 비주얼도 이쁘다. 얼음을 많이 내야 이뻐요. 그래요. 그리고 시원해 보이고. 지금 이 간이 맞으면 될까요, 안 맞을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조금 짜야죠. 그렇지. 우리 국간장. 국간장 넣는 건 이제 본인 취향대로 이제 뭐 하는 건데 이제 좀 대신 그렇지. 원래 먹는 것보다 조금 짜게 해야지. 짜게 해놔야 이 얼음이 녹으면서 네. 시원한 거하고 딱 맞아요. 자, 그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차피 얼음 넣는 거. 와, 맛있어. 자, 이제 먹읍시다. 와, 이 시원함과 이 미역의 간이 어마어마하네. 단맛도 나고. 아니 기가 막히네요. 이거의 포인트는 아까 그대로 잘 보면 알겠지만 다른 거 없어요. 식초하고 설탕하고 미리 밑간을 제일 먼저. 미역에다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씻고 넘어가면은 마지막 미역 남았을 때 그 밑간이 안 된 거는 그냥 미역만 씹히는 맛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밑간 해놔서 마지막에 미역만 입안에 남아있는데 씹는데 약간 식초랑 단맛이 나요. 그 이 맛이 그대로 끝까지 함께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식초 제품마다 다르니까 식초 양 잘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식초 양을 맞췄다 하더라도 넣는 얼음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속이 시원하죠. 너무요. 아, 이게 매운 게 또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이하고 양파하고 매운 청양고추에서 향이 또 나오잖아요.